블리츠 엑스에서 확인하시죠. 네, 블리츠엑스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시 지역부터 가죠. 1시에는 이윤열 선수가 시작합니다. 노란색 테란 이윤열 선수. 그리고 11시 지역의 프로토스는 바로 크리스토프 날리에프카 드라코 선수입니다. 초반부터 그 기세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윤열 선수. 네. 뭐 아마도 이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윤열 선수의 어떤 살인적인 스케줄. 그렇죠. 네, 정말 그 MSL이라든가 홈게네스타 리그 거의 다 프로리그. 아. 네, 오늘도 이제 약간 늦어진 게 이윤열 선수가 프로리그의 어떤 출전과 함께 이제 뒤늦게 도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체력 소비, 에너지 소비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프로리그 이제 확대돼서 시행되면서 원맨 팀 혹은 그 원투 펀치를 갖고 있는 팀들은 상대적으로 그 선수들에 대해서 기대는 바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윤열 선수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감 속에서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크게 흔들림은 없지만 최근에 사실 좀 부진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준비 네. 측면에 있어서는 예, 드라코 선수가 더 많은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충분히 가능하고 예, 아까도 이야기를 김태경 선수의 경기 때 이렇게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김태경 선수가 뭐 연습량이 많지 않아서 토스트 대 토스가 된 거를 환영을 오히려 했는데 예, 테스티 선수는 맵을 잘 몰라서 토스 대 토스를 했다. 근데 맵을 잘 몰라서 토스 대 토스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다른 뭐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예, 드라코 선수가 예, 오늘의 경기를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꽤 높죠. 특히나 WCG 경기에서 정말 강력한 인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국내 무대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드라코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이윤열 선수를 맞이해서 비록 그 초선전 8강 경기긴 그렇죠. 하지만 인상 제대로만 보여준다면 막 러브콜 네. 나와요. 뭐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지금 앞선 경기들에서 보시면 국내 프로게이머의 벽에 맡겨서 어떤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좀 진출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저는 듀얼 토너먼트 1차 또는 그 챌린지 리그를 계속해서 이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예선이 있으면 항상 갔거든요. 항상 가서 예, 아무래도 이제 드라코 선수처럼 뭔가 이제 특별한 선수들 예, 외국인 선수다 보니까 좀 특별하고 좀 관심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경기하는 걸 뒤에서 이제 자주 지켜본 편이에요. 많이 봤는데 이 선수는 정말 아깝게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이길 때의 경기라든지 아니면 또한 질 때의 경기에서도 정말 잘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 한국인 선수들하고 비교해서도 A급 선수들하고 비교해서도 거의 딸리지 않는데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줬었단 말이죠. 예. 그 상대적으로 기세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를 맞이해서 그런 기세만 보여준다면 또 분위기가 네.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이윤열 선수가 원팩 이후에 더블 커맨드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네. 문제는 드라코 선수가 무난한 형태의 어떤 빌드를 준비를 하느냐. 근데 일단 드래곤의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난한 형태로 출발을 하네요. 네, 어느 정도 뭐 초반 이후를 좀 생각하려는데 일단 무난한 출발 보여주고 있는 드라코. 이거 들어가서 보여주면은 이윤열 선수가 그냥 무난히 가는구나 안심하죠. 왜냐하면은 보통 아까 그 정찰 실패했지만 이 SOC가 들어가서 드래곤 사거리 업그레이드 안 해주고 있고 뭐 로보틱 스퍼실리티를 빨리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다크 템플러를 생각한다든가 이런 또 기습적인 걸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방금 SCV 정찰의 소득은 꽤나 컸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연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팬들의 성원 아직까지 이 오랜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팬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 피로에도 불구하고 좋은 플레이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선수들에게는 연습량보다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네. 선수들이 아마 이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네. 그렇죠. 자, 바로 원게이트 이후에 더블을 들어갔죠. 근데 현재 이런 구도로 어떤 장기전 형태로 끌고 왔을 때 블리츠엑스가 테라나에게 분명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보다는 무난한 힘싸움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드라코 선수. 네, 일단 뭐 종족적인 측면에서의 반발짝 정도 앞서 나가는 측면을 어떻게 활용할지 팩토리에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뭔가 좀 예, 몰래 건물이나 뭐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데럭스 때문에 보자마자 그냥 화들짝 취소하는 모습 드라코입니다. 천천히 이제 병력들을 진출시키나요, 이뉴얼 선수? 이렇게 되면 출발 자체가 뭐 프로토스도 사실 뭐 아쉬울 건 없습니다만은 네. 테란 역시 출발이 좋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대등한 실력이라고 하더라도 테란이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윤열 선수라면 그것이 더군다나 이윤열 선수라면은 상당히 그 드라코 선수가 좀 고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윤열 선수의 움직임도 이렇게 보면은 필살기성 플레이에 당하지만 않으면 뭐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듯한 예, 그런 그렇죠.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야, 그 뭐 지난 그 어제 있었던 스타리그에서 이제 김태경 선수에게 기습적인 다크템플러 드랍에 무너져서 그렇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아까 정찰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재의 어떤 무난한 움직임에서는 윤효 선수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주 집중을 하면서 두산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윤열 선수는 엔지니어링 대회를 아예 안 찍고 아카데미를 올리고 있어요. 네, 이것은 최근에 엔지니어링 대회를 안 올리고 오히려 팩토리를 올리는 쪽으로 선호를 하면서 물량에 좀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많이들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예, 상대방이 뭐 필살기성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유닛들로 수비를 할 건 강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리고 뭐 투컴셋 예, 빠른 타이밍에 더블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주 초패스트 다크템플러만 아니라면 투컴셋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수비도 그렇죠. 예. 일단 이윤열 선수 아머리를 두 개를 건설하는 모습 확인됐고 그러니까 두 개에 집중합니다. 예. 바로 이윤열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아까 김태형 해설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SCB가 한 기 들어가갖고 그때까지 예, 드라코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었느냐 예, 바로 뭐 드래곤 사업을 뭐 시도하고 있었던 등등 이런 정보를 얻은 게 또 예,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 이제 스캔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정찰을 통해서 사실 이 순간에 부담스러운 건 이제 리버인데 네. 리버마저도 뭔가 별다른 성과를 드라코 선수가 이뤄내지 못한다면 경기가 급속도로 테란 쪽으로 기울게 되거든요. 일단 뭐 드라코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리버를 생각할 수 있는 건물 네. 자체를 여러 가지 뒤쪽으로 약간 빼놔서 소환했거든요. 근데 어떤 그 베럭스 정찰 방향이라든가 지금 스캔을 뿌렸는데 네, 어떤 그 리버의 경로가 좀 쉽진 않습니다.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12시역에는 베럭스가 기다리고 있고 중앙 지역에서는 멀티를 확보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SCB가 있고 아래쪽엔 또 마인까지 그렇죠. 쉽사리 움직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중앙 지역을 거치지 않고 약간 돌아가는 예, 그런 정도의 동선에는 마인들이 쭉 깔려 있고 아주 크게 돌아간다고 해도 7시 지역 역시 이윤열 선수가 시야를 네. 밝혀놓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요 드라코 선수가 셔틀 소급을 해서라도 질럿 두 기 태우고 리버 한 기를 대동해서라도 피해를 줘야 됩니다. 근데 조금 못 봐요. 이 넘기기로는 네. 큰 피해를 주기 힘들거든요. 네, 마인은 시야가 3 정도라 갖고 저건 못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싸워도 테란이 밀리지 않을 병력인데요. 일단 테란의 병력을 확인했죠. 테란의 병력들이 밀려옵니다. 네. 이윤열 선수. 드라코 선수 손해입니다. 이거는 괜히 왔다가 드라군만 그냥 내줬거든요. 셔틀 소급을 해서라도 리버를 통해서 본진과 앞마당 쪽의 어떤 타격을 반드시 줘야 되는 시점에서 그냥 무난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의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겠습니다. 네, 팩토리도 팍팍 늘어나고 있고 4팩토리를 돌리고도 잉여 자원이 남아갖고 더 추가적으로 멀티를 쫙쫙 시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이 이제 곧 이윤열 선수에게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셔틀 드랍이 예상되는 뭐 미사일 터렛까지 자원 쪽으로 이제 소품도 됐고 소금이 됐네요. 되긴 됐는데 소금 왔는데 여기에서 뭘 네. 떨구나요? 이게 이제 드라코 선수가 가진 어떤 유일한 희망이 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소금에까지 투자를 한 만큼 무언가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리버가 뒤에 두 기 일단 떨어졌거든요. 안쪽에 탱크 병력들 견제하고 리버 아무것도 못한 드라코 선수 여기 좀 숨겨줍니다. 리버 하나 커졌어요. 하나는 예. 지금은 드라코 선수가 좀 뭔가 생각이 좀 거기다가 셔틀까지 네. 이거는 거의 절망적입니다. 고갤라 네. 뒤로 한번 크게 젖혀보는 드라코. 야, 뭐 이거 정말 안 되네. 네, 이런 표정이고. 네. 야, 이게 거의 그 드라코 선수 마지막 필살기인데
이윤열 선수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뜬 5기 정도 그때까지 이제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들팀은 거의 그 이후 한 1분, 2분 내로 경기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은 리버 2기를 기다리면서 소금 셔틀을 활용하기보다는 질러 2기 태우고 리버 1기로 보다 빠른 타이밍에 견제를 했어야 해요. 그래서 그 리버로 시간 벌면서 리버 캐리어의 어떤 전술이 빛을 보는 건데 속어까지 투자를 한 리버 2기를 뭐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근데 병력들을 한번 아래쪽으로 집결시켜 봅니다. 지금까지 생산한 그 지상 병력들을 집결시킵니다. 일곱 지역 중앙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기존의 이 블리스엑스에서 있었던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몰래 건물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을 때 제일 일반적으로 늦게 발견되는 지역을 드라프트도 잘 잡아가지고 그 지역에다 지금 몰래 건물 해놓은 거거든요. 네. 저거는 세심하게 상대방의 의도를 좀 예측을 해가지고 정찰하지 않는 이상은 참 발견이 잘 안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윤열 선수가 굉장히 좀 만약에 늦게 캐리어 의도를 알아차린다면 이거는 뭔가 좀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죠. 멀티가 꽤 활성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럭질럿이 확보되지 않고 확인했다면 굳이 9시 쪽에 몰래 스타게이트를 확인하지 못해도 의심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금 바럭질럿이 나왔어도 한참 됐어야 되는데 드래곤밖에 안 보여요. 뭔가 이상함을 충분히 느꼈겠죠. 어느 정도는 힌트를 느끼셨네요. 하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드래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대 병력 잘라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라코 선수 어느 정도 병력을 희생시킵니다. 리버의 어떤 시간 끌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드래곤으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약간 그 깨름칙한 면이 있기는 있지만 캐리어 가나 보다 가는 게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까지 지금 또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골리앗을 저 정도 뽑아놨다는 것은 이거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근데 그 어느 정도는 그 캐리어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골리앗의 대공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지금 아직 안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셔틀을 대비용이었다면 뭐 골리앗을 저렇게까지 뽑을 이유 없죠. 그건 그렇죠. 근데 이건 캐리어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고 저 센터 쪽에 미네랄까지도 뚫리게 되면 지금 현재 캐리어가 나와서 한 기 이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세 기가 깜짝소로 확 등장을 해도 이윤열 선수에게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윤열 선수가 좋아요. 예, 거기다가 골리앗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좀 진작에 돼 있어. 아닌데요. 예. 거의 이거는 압승분위기인데요, 이윤열 선수. 네, 중앙 지역에 더 자리 잡기 전에 드라콘 이제 뭔가 좀 밀어붙이면서 방어라는 구축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방금은 이제 옥저버를 혹시나 있으면 잡으려는 움직임이었고요. 이제 골리앗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해줬거든요. 사실 골리앗 사업이 안 돼 있다던 치더라도 캐리어가 몇 개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 골리앗들은 버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골리앗 위주의 병력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캐리어 뭐 못하네요. 드라코 선수에게는 그 소급 셔틀의 리버의 어떤 활약이 없었던 게 가장 큰 패인입니다. 이제 뭐 바로 앞까지 진출해서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나머지 병력들이 이제 중앙적으로 왔고 중앙적 멀티 상황 요원하지 않고 이제 뭐 캐리어 와봤자 뭐 할 거 없어요 드라코. 그렇죠. 그래도 드라코 선수가 저 넥서스 잃는다고 지금 있는 병력들 어색 땅으로 달려들지 않고 지금 싸우지 말고 가려 질러라고 다시 한번 질러라고 같이 그렇죠 머리 뒤쪽에 와가지고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기 때문에 싸워주는 건데 못 이겨요 지금 드라코 선수. 안쪽으로 왔는데 고유리아스의 활약 때문에 뒤쪽으로 도출할 수밖에 없는 드라코. 뒤쪽에 추가면요 더 오거든요. 중앙쪽으로 넘어서 병력들이 확인됐겠죠. 이제 고유리아스에 더 충원됩니다 이윤열. 그나마 질럿과 함께 싸워줬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대패 정도는 면한 그렇죠. 정도인데 그나마 먹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너무 직격해 오이거든요. 캐리어가 생산된 지 얼마 안 왔기 때문에 이거 쉽다리 잡힐 수만 없죠. 캐리어 하나 잡아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진출하고 이윤열 선수 1, 2분만 더 늦게 왔어도 뭐 템플러 보유하고 바람질러 보유하고 드라코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럴 시간 안 주죠. 그리고 뭐 이윤열 선수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주는데 지금 뭐 탱크의 비중이 좀 줄었으니까 탱크 추가해주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만 골리앗 그리고 이럴 때는 벌처들 생산 시간 짧고 속도 빠른 벌처들을 쫙쫙 합류해가지고 좀 뭐랄까요 맷집용으로 사용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하이템플러만 추가가 된다면 좀 모르거든요. 앞마당이 파괴되지 않고 요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하이템플러 추가되면 좋은데 싸움은 아주 지형을 활용하면서 전술적으로 굉장히 싸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만 넘기면 돼요 드라크 선수도. 그렇죠. 캐리어가 한 7기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캐리어 볼 타이밍을 어느 정도 지상적으로 막아주고 있는데 화력을 어떤 식으로 충분히 충전할지 일단 드라코의 병력들을 좀 바라보면서 중앙 지역에 생산된 계속해서 골리앗 병력들이 오고 있거든요. 중앙 지역까지 캐리어를 잃지 않고 있는 것에 지상 유닛을 덮고 봐야 됩니다. 드라코 선수 골리앗들의 그 업그레이드 상황은 이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캐리어의 움직임은 점점 봉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은열 선수는 캐리어가 쌓이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할지라도 골리앗테크만 계속 찍어서 보내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벌초 한 번씩 섞어주는 게 참 좋거든요. 아, 추가 병력 지금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벌초 투입을 하네요 역시. 야, 이거 참 시간을 안 주네요 이은열 선수. 화력을 보충할 시간도 없고 드라코 입장에서 캐리어 없어진 뭐 없어요. 네, 이렇게 파산 전쟁을 펼치는 것도 이은열 선수도 캐리어가 모이고 지상 병력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싸움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간판을 한 겁니다. 네, 이은열 선수도 이거는 뭐 미느냐 밀리느냐 막느냐 미느냐 이런 정도의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네. 드라코 선수 역시 자원을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 충분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막히고 캐리어 7기 이러면은 역으로 서서히 이은열 선수 밀릴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 어떤 그 자원력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은열 선수가 안 그러면 드라코 선수의 병력이 모이거든요. 네. 아니면 여기서 이런 정도로 일부 땡기고 교전을 해주면서 한 타이밍 정도만 팩토리를 모두 벌처로 돌려서 7시 정도 타격을 들어가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죠. 이은열 선수 일단 이은열 선수의 병력들이 약간 주춤한 틈을 타서 있던 탱크의 병력들을 뒤쪽으로 걷어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캐리어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드라코인데 사실상 캐리어를 모으자마자 모기가 무섭게 골리앗이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약간의 부진 때문에 좀 우려를 낳긴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은열 선수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한 판인 것 같습니다. 네, 질럿과 아재 캐리어만 1점 사하면서 질럿하죠. 질럿 안 죽이도 없어요. 캐리어만 잡으면 필승이거든요. 그렇죠. 캐리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뛰어보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골리앗이 부담스러워서 질럿 왕창 뽑아놓으면은 팩토리 한 번만 회전시켜서 벌처들 충원해도 질러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은열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대편의 그 확장 시도는 뭐 공사려는 그런 인식도 보이고요. 먹는 자원은 있는데 드라코 선수에게 유닛을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네요. 이은열 선수 중앙 지역의 왼쪽 드라코 선수의 걸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멀티까지도 이은열 선수 지금 현재 접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드디어 안타깝네요. 골리앗의 병력이 쌓이면 이 정도로 쌓이면 캐리어가 더 쌓이지 않는 그런 힘들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드라코 선수의 본진 코앞인데 이은열 선수의 병력들이 야금야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모습. 이거는 팀에서 토스가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드라코 선수가 그 셔틀 립으로 한 1-2분만 더 끌었어도 이게 경기가 몰랐어요 또. 그렇죠. 근데 그 정도까지 시간은 안 줍니다. 하지만 골리앗들이 왔던 것 같아 지상병력을 통해서 걷어내주려고 했더니 아래쪽에 이만큼 골리앗도 있네요. 캐리어 2기일 때 눈물을 보고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은열 선수가 캐리어 2기 보자마자 골리앗을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누른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캐리어 5기였을 때 부랴부랴 골리앗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그때 눌렀다면 그 골리앗을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보니까 쑥 밀릴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 탱크까지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겼네요. 빈깡통이에요. 빈깡통 비었나요? 완전 변해요. 드라코 선수. 참 힘겹게 막고 있긴 합니다. 추가 투하를 캐리어는 계속 줄고 있고요. 마지막 이게 두 번째. 그렇죠. 거의 뭐 일방적으로 이은열 선수를 응원해도 무방할 정도의 국제전임에도 불구하고 캐리어가 속절없이 쓰러지자 그건 역시 그 김태형 셀리는 안타까운.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유닛에 대한 그런 사랑 다 보여줄 수도 없겠네요. 이제 캐리어 못 나오겠는데요. 앞서서도 스타크래프트 2 동영상에 캐리어가 없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데 마지막 캐리어 마지막 빠져나가는 캐리어 이제 이 지역까지 전부 당하는 거 없거든요. 아이 골리앗 몇 개로는 뒤집기가 힘들어 보여요. 다음 캐리어는 차라리 진짜 안 나오는 게 낫겠네요. 정말 인터셉터 하나 채우기도 전에 골리앗들에게 제압당이 뻔한데 그리고 이은열 선수도 조금만 더 힘을 내가지고 좀 경기를 좀 그냥 정리를 빨리 좀 해주는 게 진실. 지금까지 이렇게 캐리어가 불쌍해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비어서 나오자마자 계속 골리앗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들
드라코 선수 선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도 그 드라코 선수가 초반에 리버 두 기와 셔틀 한 기를 그렇게 속절없이 읽고도 이런 정도 경기를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윤열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는 정말로 정신 차려야겠구나. 예, 드라코 선수 장난이 아니구나. 예, 네, 듭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서 기세를 살리지 못한 드라코 결국 이윤열 선수의 경기를 내주고 첫 번째 세트는 이윤열 선수가 잡아냅니다. 1대 0입니다.